그 유튜브 그 뒷광고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유튜브들 문제 많더라고. 뭐 나는 뒷광고가 그건 줄 알았다. 영상을 올리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뒤에 광고 올리는 거를 그걸 뒷광고인 줄 알아보. 봉식으로 내가 물어봤지. 야, 영상 끝나고 광고 올리나? 형님, 그 뭔 소리 합니까? 하면서 그러더라고. 야, 뒷광고가 뭐고? 그러니까 뒷광고가 이리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하는 뒷광고 없다고 막 그 다른 방송에 뭐 다른 댓글에다가 막 그렇게 올려줬는가. 그것 때문에 구독자 수가 한 1000명 늘었거든. 오, 그거 괜찮대. 뭐. 스타벅스는 예전부터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거든. 스타벅스 이거 하시는 분이 내 유튜브, 내 아프리카 팬이었고, 내가 계속, 팬이 갖다 준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화면에 그게 좀 나오게끔 해줬지. 뭐 도움이 될랑가 안 될랑가 그것까지 모르겠고. 진짜 그거는 좀 큰일 날 뻔했다, 맞지? 꼬소미, 오리온인가 해텐가, 그 꼬소미 까자. 내가 고소하이 처치기네 이기 거기 좀 유행어가 돼가지고 광고 대행에서 고소미 까자 광고 좀 찍자고 그렇게 왔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해장라면 술 처먹고 맨날 술 처먹고 이러니까 해장라면 또 한번 광고 그 대행에서 한번 왔었는데, 뭐 안 한 게 잘했지, 맞지? 그냥 안 한 게 잘했지. 괜히 해놨으면 맞지 존나 피곤할 수도 있었지. 귀찮아서 하는 거지, 맞지? 아이고, 뭐, 광고할 일 없으니까. 됐고. 아이씨. 염소가 전부 장갑 다 뜯으면 하나씩 다 맞봤어. 또, 엄지손가락만 다 맞봤네. 요 맞봤고. 전부 다 맞봤어. 아, 이건 맛 안 봤네. 네, 결백증이 있어가지고 염소가 이렇게 뜯어놓은 거는 장갑 못 낀다. 이거 묶입니다. 이거. 예. 이거 또 다시 한번 더 얘기하자. 이거 뭐 유튜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형님이, 밑에 마을 동네 형님이 먼 바다 가가지고 수심 100m, 150m에서 잡아온 물고기. 홍감탱. 그 살코기도 쫄깃쫄깃하고, 뭐 식감도 좋고, 뭐하든 간에 맛이 딱 합니다. 매운탕도 해물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맛이 딱 합니다. 안경 낀 게 홍감탱이 아닙니다. 예. 일단 요거 회로 쪽에 한번 치가 묵어도. 심해를 해가지고 냉동을 바로 냉동시키다 하더라고요. 심해를 해가지고 바로 해 떠먹어도 된다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또 방송하네. 야, 방송 켜가지고 오랜만에 소주 먹는다. 거의 2주일 보름 만에 술 먹네. 안녕하세요. 그냥 뭐 해 똑같은데야. 똑같다. 다른 뭐 열기 볼락 같은 그런 해 맛인데 똑같지, 맞지? 똑같지. 난 좀 뭐 맛이 좀 뭐 구수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여튼간에 뭐 냉동시켜가지고 녹아서 그러는가 쫄깃쫄깃하고 막 그러진 않았네. 뭐 되게 맛있고 그러진 않았네. 네, 굽자. 네, 굽읍시다. 와, 살은 억수로 많네. 두툼하게 그렇네. 살이 두툼하게 그렇네. 그래?
한 마리는 데코레이션으로 또 놔둬야지. 오, 맛있겠다. 기네스 조끼. 아씨. 미치겠네, 진짜, 씨. 칼질하면 안 된다, 또. 내가 칼질하려고, 지금 방금 딱 칼질하려고 생각했다가. 이거 메이크 있는 데서 칼질을 해버리면은 더 그거 더 그거 아이가 회사한테 아니 그 욕하는 거 아이가. 아씨 이 날파리하고 막 이런 거 뭐 저 사슴벌레하고 뭐 이런 거 말벌하고 이런 거 날라와가지고 내 손에 팍 잡히가지고 땅 얘가 찍어가지고 꾸묵고 이래야지 재밌는데. 와, 이 날파리, 나방 이런 것들이 방송을 도움을 안 주네. 요 안에 내장이 맛있겠다, 내장. 콩 안 떴거든. 간이 맛있겠네. 아니, 들은 간하고 내장. 예, 쭈. 예, 쭈. 예, 쭈님, 또, 예. 예. 요래가 살이 없을 또 더 많이 많다. 좀 살이 많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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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더 더 많이 가지고 식감이 억수로 그 좀 풍부한 맛. 소금을 많이 뿌리가 존나 짭기도 짭고 맛있네. 네, 맛있네. 진짜 맛있네. 맛있네. 소금 좀 틀어야 돼. 맛있는데, 맛있긴 맛있는데, 볼락이 더 맛있는데, 볼락이. 저는 저 바닷고기 구울 때 곰장은 맛있고, 곰장은 진짜 맛있고, 볼락구이 진짜 최고지, 맞지? 볼락 맛있지. 볼락보다는 별론데. 고기, 물고기, 바다 어종이 계절마다 조금 틀리지. 계절마다 틀리가지고 기름이 꽉 찼을 때가 있고 안 찼을 때가 있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 아 근데 X됐네. 된게 아니고, 아 큰일났네. 동네 형님이 맛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이거 유튜브 올리가 또 형님이 또 보면 기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다 하면서 그리 자랑하더라고. 그냥 맛있다 가자, 맛있다 가자, 에이, 맛있다 가자. 에이. 와! 와! 고소하이, 젖찌개를, 젖찌개를. 와! 그 혓바닥만 갖다 댔는데, 달달하 해가지고, 담백하 해가지고, 젖찌개를. 와! 존나 맛있다. 와! 와, 식감이. 와, 진짜, 와. 우리 밑에 동네 형님이 갖다 주신 건데, 와, 준아야, 진짜 맛있다고 먹어봐라는 건데, 와,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네. 좋게 덜 익었네. 이 내장하고 이거는 핏기가 좀 있네. 다시 볼까. 아이 뜨거워라 씨. 잘 익으니까 맛있다. 아까 좀 덜 익었어. 방금 먹을 때는 육즙이 있네. 육즙이 살아가 있네. 육즙이 고소한 육즙이 나네. 육즙이. 오. 잘 구우니까 바삭 구우니까 으스러 맛있네.
기름이, 고소한 기름이 싹 들어오면서 입에서 살 녹으면서 고소한 맛이 또 나네. 나네. 헬리콥터 박태균 그 2주 동안 약 먹고야 어제부터 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라시 다 했습니다. 이제 몸 단돌이 다 했습니다. 이 술 먹는 것보다 약 먹는 게 더 힘들더라고. 너가 계속 시작해. 너가 계속 헬리콥터 박태균이라니까 계속 따라한다 이거. 헬리콥터 박태균이 정확히 뭐고 정확히 발음이 뭐고. 박태균이가 사람 이름 같이 보이지. 헬리고 백태, 백태는 여기 있는데 백태 때문에 헬리고 박태가 생기나. 이름이 박태균씨, 아 박태균씨 죄송합니다. 괜히 또 박태균이라고 해가지고 X마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네 하면서 또 뭐라 갈라.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이관 와 씨부라.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그거네 그거. 포를 뜨고 쓸개가 터지가지고 씹스그리 하이 그런 맛이 나더라고. 그것 때문에 맛이 없었네. 딱 그 차이네. 그 차이네. 눈가리야 눈가리. 눈가리 어디갔노. 아 눈가리 와, 군가리! 비비탄, 비비탄. 아, 예, 글로 뱉은 거 아닙니다. 이거 밑으로 뱉었는데, 밑으로 뱉었는데, 이래서 나갔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눈가리, 눈가리 좀 한번 알아 먹고. 오늘도 그냥 뭐 하루 잘 때웠습니다. 네, 하루 잘 때우고 그냥 먹고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사람 먹는 거 먹고 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그 뭐더라 따로 그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멤버십이라 하던가 뭐 멤버십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 멤버십 후원해 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또 댓글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겠죠? 예. 되겠죠? 되겠죠? 네.